영상이 무척 밝은데요. 실제보다 운전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밝게 보입니다. 아마 나이트 비전 중에서 슈퍼 울트라 나이트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 살 때 차에 빌트인 캠이랍니다. 오디오는 없어요. 여기서 제가 밝게 보인다는 이유는요. 라이트 불빛, 저기요. 이 라이트 불빛이 저보다 더 환하게 비춰져야 되거든요. 실제 상황보다 이게 보정이 많이 된것 같아요. 어두운 거는 좀 환하게 보이게 하고, 환한 거는 덜 환하게 보이게 하고. 여기 차한대 지나가는데요. 요 보세요. 라이트 켜고 한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하고 달라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겠습니다. 쭉 가는데 앞에 녹색 신호네요.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갑니다.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런. 저 사람이 보였을까요? 자, 여기서 언제 보였나요? 그랬더니, 지금쯤 보였대, 지금쯤이요. 지금쯤. 저 맞은편에 라이트 불빛, 그두 라이트의 가운데쯤, 거기 막 지날 때, 그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날 때까지 얼마 걸리죠? 불과 1초 걸립니다.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투표해 보겠습니다. 아니 뻔히 보이는데 저걸 못 피해? 저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 아니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가 86%입니다. 14%는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 무단횡단 더 잘못이 14%.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 86%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블박차에게 한 40%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사람이 더 잘못이지만, 블박차도 잘못이 있다. 왜? 보이는데 왜못 피했느냐? 제한속도 50도로. 50도로에서 뻔히 보이지 않느냐? 뻔히, 어디서 뻔히 보일까요? 상대가 올 때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대가, 저 바람에 뻔히 보이지 않느냐? 보이지 않느냐? 검은 거 보이지 않느냐? 보일까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도 불을 켜고 차가 서 있습니다. 저 뒤에 또 차가 옵니다. 이렇게 여기 지날 때는 요 차의 불빛 때문에 안 보였을 거고요. 또 지금은 저기서 불빛이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저안 보이겠죠? 지금도 불빛이 쏙 들어갔어요. 안 보이다 이 지금쯤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사고 블박차가 도저히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보이는 순간에 넘어가서 못 피했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맞은편에 불빛 때문에, 불빛, 라이트를 비추고 있는데, 전조등이요. 거기서 사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묻힙니다. 없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사라져서 처음에 건널 때는 내 눈에 안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내 눈에 들어와야 될 때는 맞은편 차에 전조등 불빛이 사라지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라졌던 사람 같이 퐁 나타나면은 피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전조등 불빛에 숨었던 사람이 퉁 나타나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럼 저런 경우에 대비해서 내 신호등인데, 녹색 신호인데, 저기서 혹시 몰라 속도를 줄여야 될까요? 녹색 신호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데, 이때 나타나면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고, 블랙박스 보이네? 그게 아니라, 전조등에 묻히면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것을 판사분들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고에서 100대 0 판결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